목소리예요. 어 뭐야 왕차야. 켜. 오늘은 비가 옵니다. 비가 와. 오늘은 성열이한테 맛있는 거 사주는 날. 왜 사주는 건지 모르겠어. 사주고 싶으면 사준 거지. 겨울과 여름입니다. 괜찮아? 나 나올 때 벌써 덥던데. 근데 거기 찾아봤는데 너무 비싼 거 같아. 할인권 생겼어? 내가 먹고 싶은데 누구랑 먹고 싶겠어? 잘했어. 이봐라 미로 부신다. 귀엽죠? 좋다 좋다 비 와서 좋다. 왜? 비 오는 거 좋아한다고? 언제부터? 원래 비 오는 거 좋아해. 근데 쉬는 날에 이렇게 해를 맞아야 되는데 비가 오면 짜증은 나긴 하는데 오늘은 괜찮은데. 왜지? 오늘은 약간 텐션이 제가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아니고 어제부터 계속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계기가 뭐죠? 건강의 부재? 아니 갑자기? 요새 일할 때 현기증도 많이 나고 옛날에 그 위염 때 많이 느끼던 그 속쓰림하고 꼬임을 좀 느껴가지고 약간 간식도 주워 먹고 너무 늦은 시간에는 안 먹고 약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해요. 간식을 주워 먹고? 아, 일할 아침에? 때 간식. 에너지바? 응, 에너지바 안 먹어. 이런 거 얘기하지 마. 그럼 뭐 단백질? 닭가슴살? 아니 뭐 계란 같은 거랑 뭐 닭가슴살 그런 것도 먹고 막 그러면 되지. 근데 일할 때 닭가슴살 먹는 거 진짜 맛없어. 이게 그 비닐채로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이렇게 갉아먹는 그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니? 나는 그 맛있던데. 운동은 4단계 때문에 못하니까. 확실해?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 응. 그리고 이제 장마 좀 다 지나가고 나면 자전거도 좀 타고 다니면 할 거야, 다시. 1대1 필라테스 이런 거. 아, 필라테스 싫어. 왜 싫었죠? 잘하던데. 또 하세요. 아니, 잘하던데 싫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싫어요. 약간 뭔가 짜증나게 힘 만들고 뭔가 그래요. 필라테스계에서 인재를 하나 잃었네. 나 좋아서 쳐다본 줄 알았네. 착각은 자유. 근데 너 솔직히 다른 사람이 먹으면 맛있는 거 없지? 그렇게 많이 먹고 안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열대지를 키웠습니다. 자랑이다. 열대지를 뚱뚱하게 확대시켰습니다. 뿌용이도 확대되고 있어요. 야, 뿌용이 너무 많이 컸더라. 오랜만에 보면 갑자기 클 것 같아. 너 왜 맛있는 거 얘기 안 해? 내가 맛있는 걸 뭐 알아야 하지. 너 맛있는 게 내가 많이 먹였잖아. 질짱. 나 사실 요새 거기 생각나. 디핀. 아 디핀도 짱. 아니 거기서 파스타집 연다고 지인들이랑 자기 자주 오시던 손님들이랑 초대하는 그런 주간이 있다고 해가지고 초대해 주셨거든 감사하게도. 근데 우리 일한다 이래서 못 갔어. 맞아. 주말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 그 파스타 진짜 찐이었는데. 근데 우리 맛있는 맛집 같은 거 이제 함부로 말 못해. 왜? 너무 외식을 안 해서 잘 버티고 계신지를 잘 몰라. 안 돼. 그러니까 가시는 분들이라도 가시라고. 연무도 없어졌잖아. 맞아. 우리가 가는 맛집 왜 없어지지? 설마 우리 파괴자? 아니죠? 그럴 수 있어. 아니야. 널 거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왜 나야? 난 아니니까. 근데 연남동은 워낙에 자주 없어져. 응. 땅값이 너무 오락가락해서 그런가? 홍대랑 연남 이런 데는 그렇겠지만 강남은? 강남은 그냥 그렇게 잘 있지 않아? 강남에서 간 적 있어. 아니 강남도 비싼데 왜 가만히 있을게? 아니 오락가락하니까 원래 쌌다가 막 비싸지는 동네라서 그런가? 생각을 한 거야. 저의 맛있는 거의 기준은 맛있는 걸로 맛있는 걸 만드는 게 맛있습니다. 아 재료부터 확실하게 친열이적 재료를 써야 한다? 네네. 나 다 이해 잘하지. 못 먹는 재료로 맛있게 만들었다고 먹어보라고 하면 선입견이라든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 할 생각이 없다? 그렇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 트러플을 어떻게 하다 먹게 됐을까가 부첼리였잖아. 근데 왜 먹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트러플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탐색이 안 됐어. 어. 그래서 그냥 향으로 느꼈었기 때문에 그 선입견이 없었던 것 같아. 하몽은?
하몽은 고기니까. 나는 근데 날고기는 안 먹잖아. 날고기 아닌데 그건 날고기가 아니니까. 근데 날고기 생겨서 난 영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죽어 먹더니 맛있다고 그래. 깜짝 놀랐어. 근데 난 또 살라미 같은 것도 안 먹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 고기니까 추라이는 해본다. 아 정확한 그게 있으시네요. 그럼요. 사람은 줄 때가 있어야 돼요. 수찰리에서 고기를 사서 집에서 먹으면 안 되나? 어, 안 돼. 그 맛이 아닌가? 그치. 근데 수찰리에 고기 팔잖아. 안 사가서 몰라? 갑자기 그냥 생각났어. 춘이할 것 같지 않나요? 안 춘이할 거라고 몇 번 얘기합니까? 왜 자꾸 춘이할 것 같지 않냐고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제가 춘이합니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유도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오늘 복사주는 사람한테 지금 큰 소리 내는 건가요? 진짜 섬세 모르신다. 내면 안 되나? 생색 내면 안 되나요? 너가 내 차 틀 때마다 내가 생색 나면 네가 나 어쩔 것 같아? 왜 밥 안 먹겠다는 뜻인가요? 내로남불이야 진짜. 정석이야. 그렇다. 정석이다. 박정석이야. 그래. 정석이다. 근데 너의 맛있는 거에 기준은? 내 맛있는 거에 기준? 진짜 싱크릭해서 거기 아니면 못 먹어야 되고 해먹을 수 있는 거는 어 좋은 정보 감사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난 오히려 잘 모르겠는 걸 먹었을 때 막 감동이 있고 있는 기분이. 난 알겠는 걸 정말 맛있게 해주면 좋겠어.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승열이 옛날에는 자기 수거 먹지도 못하는데 내가 먹고 싶다고 했다고 수업 대화하고 그랬어. 아 맞아요. 그 설해마을에 있는 되게 유명한 오마카세 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는데 저는 수혜를 못 먹어서 하나도 못 먹는데 밥이 먹고 싶다 해서 내가 찾아가지고 가서 2인 세트 코스를 1인이 다 먹었어요. 근데 그때 좀 감동이긴 했는데 아직 생각난다. 근데 거기 마에 바로 맞은편인가 알아? 응.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 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좀 미안했어. 난 되게 맛있었지. 그래서 초반에는 그냥 밥이 다 먹다가 후반에는 밥이 회만 먹고 제가 밥을 먹었어요. 사랑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했지? 사실 너도 그렇게까지 아무것도 없을 줄 몰랐지? 아니야 그럴 것 같았어. 네? 이게 워낙에 그 싱싱한 초밥으로 유명해서 난 싱싱한 거 안 먹지. 최근에 누가 먼저 가자고 했었냐? 너가. 그때 내 수염이 이렇게 꽂혀있을 때였구나. 그래가지고 괜히 피자집 쓸데없는데 오지게 돌아다니는 거. 난 피자는 스파크나 코리가 최고였어. 아 근데 거기 진짜 맛있었어. 거기는 그냥 피자가 맛있다가 아니고 와 도우가 미쳤다 하기 때문에 도우가 다 했다 정말. 근데 되게 헤비한 피자가 아니고 토핑이나 그 소스들이 소량 이렇게 툭툭툭 있는 느낌이어서 훨씬 맛있는 것 같아. 거긴 아직 살아있지? 여긴 토핑이 빵빵했으면 그 도우가 이렇게 어 진짜 짱이야. 성렬이의 피자 원탑은 파카나 콜리? 응. 그럼 고기 원탑은? 부첼리. 부첼리? 그 다음 파스타 원탑은? 디핀. 그렇게네. 다른 것도 없어? 돼지고기. 돼지고기 어디? 돈도세. 한단도 좋은데 미친 듯이 엄청 먹기에는 둘이 비등비등한데 매력이 너무 달라. 한담은 소고기 같은 돼지고기인데 돈도세는 진짜 그냥 배고플 때 생각나는 돼지고기잖아. 아 근데 그치 그냥 진짜 결이 완전 다르지. 한담은 밑에 깔리는 반찬들이 깔끔하고 약간 차려먹는 느낌이고 돈조세는 진짜 막 그냥 익숙하게 먹으면 그냥 되게 저렴한 돼지고기집에 갔을 때 먹는 그 맛인데 맛있는 그 맛이에요. 거기는 연남동에서 유명한 데인데 없어지면 안 돼. 안 없어질 것 같아 내가 볼 때. 거기 미군 전쟁했으니까 없어지면 안 되는 밥집 1위. 근데 가성비가 좀 말도 안 돼서 뭐지? 돼지를 키우시나? 약간 나 진짜 그 생각했는데 그래도 또 우리 홍대 근처에서 홍대 연남동에서 맛있게 먹은 데 또 어딨지? 다 없어졌죠. 진짜 마땅히 없어. 이제 손님들 추천해줄 수 있는 데가 없어. 우리도 그쪽을 이제 안 돌아다니고 있고 있던 데는 또 다 없어졌고 막 이러니까. 근데 새로 생긴 데는 가보면 다 좀 별로야. 아 근데 나 거긴 진짜 좋았어. 솔직히 성내림 별로였을 것 같긴 한데 그 우리 같이 마주서밥 먹으러 갔던 데 있잖아. 최근에 솥밥 기다리다가 별로였지만 아재 소바 안 먹었어 그때. 아 그 어쨌든 그 소바 먹었어. 돈까스 먹었어. 아 소바 먹었어 무슨 소리야. 나는 위에 회 올라가는 거 먹었고 너는 그 너 맥주 먹었나? 어 그거 맛있어. 난 별로였어. 난 그거 맛있어서 자주 시켜 먹어. 근데 그 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맛있어. 최근 배달 음식 1위. 근데 빵은 진짜로 관심이 없어? 빵? 어. 빵 좋아해. 맛있었던 빵 얘기해줘. 맛있었던 빵? 어. 빵! 맛있었던 빵. 맛있었던 빵. 탐탐 프레즈를. 탐탐 프레즈 맛있지. 옥수수. 마약 옥수수 뭐지? 송송. 삼성빵집. 아, 삼성빵집. 포렌폴리나 식빵, 발효식빵. 어, 진짜 너 그거 좋아해? 우리 아빠가 좋아해. 그 내가 그때 사다 드렸을 때? 아버지가 그거 먹고 그 어깨 수술했을 때잖아. 딱 먹더니 아빠 옛날에 어릴 때 먹던 정말 그 빵 맛이 나서 되게 좋다 그랬어. 그래서 그거를 아빠 병문 갈 때마다 매번 사가니까 아빠가 이젠 괜찮대. 왜냐면 엄마는 그런 뭐가 있는 빵을 좋아하는데 아빠는 뭐가 없는 빵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내가 엄마 파고 너가 우리 아빠랑 비슷해. 진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오냐오냐고 키우지 않았는데 내가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는 진짜 굴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 아, 절대로 엄마 아빠가 먹으란 걸 먹지 않았다? 아, 음식적인 것도 그렇고 솔직히 뭐 옷이나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거는 고분고분 진짜 어쩔 수 없이 해도 내가 딱 완강한 부분들이 진짜 명확했던 것 같아. 나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부모님 어떻게 그렇게 되게 점잖으신 분들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점잖은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나 강국기 부탁할 것이 하나가 있어. 부탁해봐. 매우 리스펙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드러나볼게. 드러나보고 결정할 만한 문제는 아니야. 무조건 오케이 해야 된다? 아니 이건 오케이 하고 좌시우가 아니고 듣고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야. 그래? 봐봐, 내가 차량의 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 근데 다르게 접근을 하네 이제? 아, 들어봐. 근데 그 얘기만 하면 너는 관심이 1도 없어.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뭔가를 고르면 무조건 안 된다, 별로다라는 얘기밖에 안 해. 그 부분이 나는 서운할 뿐이야. 진짜로 바꿀 거야? 어. 돈이 없어. 네 돈이야? 내 돈으로 어떻게든 하는 거지. 뭐 돈 버텨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면서 뭘 돈이 없어 타령이야. 집이 없어. 아니 논점을 흐리지 마. 내가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가 브레이크를 걸 거면 너도 의견을 내야지. 매번 브레이크만 내니까 진전이 없는 게 난 좀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네가 그냥 뜬구름 잡듯이 나 바꿀 거야 하면은 나도 그냥 뜬구름 잡듯이 난 잘 모르겠다 하는 거지. 네가 디테일하게 이거랑 이거 중에 뭐가 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가 다르지. 무슨 소리야.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맨날 이러고서 말면서. 아니지. 내일 아니라는 생각으로 너 이렇게 내일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내일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건 별로다 저건 별로다 생각도 안 하지. 성격 알면서 무슨 소리야. 네가 그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를 해야지. 지금 바꿀 거 아니고 그냥 드릉드릉인데 이거 어때 저거 어때 하면은 바꿀 거가 결정이 안 되는데 이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지. 아, 뭐 살 거 있어서 백화점 맨날 가시나 봐요. 그런가. 가셔서 생각하다가도 할 수가 있는 거지. 바꾼다라는 기정사실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뭘 어필해야 되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바꾼다는 게 기정사실이라는 얘기를 나한테 제대로 안 했잖아. 뭘 안 해. 나 이번에도 차 저거 테러당하고 나서 네가 그냥 아 그래 어쩔 수 없납다 라고 너도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 이제 와서 내가 확실치 얘기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난 확실하게 얘기했네. 알았어. 그럼 확실한 걸로 하자. 땅땅땅. 그래서 내가 타고 싶은 차를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싶어도 너한테 의견을 물어주는 건데 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는 거야. 관심 없는 게 아니고 잘 모르는 거야. 그럼 내가 뭐 어떤 차를 타든지 무슨 차를 사오든지 다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뭐 이건 어때 저건 어때 하고 쓱줄 보여주면 아 이건 이건 저건 저래 하면서 다 별로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거면 내가 얘기를 할 때 너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게 서운한 거야. 그럼 관심을 가지면? 관심을 가지면 조율을 해봐야겠지. 이건 이렇지 않을까 저건 저렇지 않을까. 차에서 촬영하는 너의 컨텐츠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가 적은 거를 나는 생각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네가 그렇게 나올 거면 내가 그냥 뭐하러 그런 걸 리스펙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 자 그러면 1번 얘기해 봅시다. 1번 짜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1번은 1번은 솔직히 내 마음속 1번은 달리기 차지. 6000cc 뭐 12기통 아니면 10기통 막 이런 것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 가성비가 안 나오지. 그
그 연비. 차는 비싼데 연비도 비싸고 보험료도 비싸지는데 편집자님께서 뚜껑이 열리거나 스포츠카는 너무 많이 앵글이 흔들려서 지양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편집자님도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는데 너는 의견을 안 제시한다는 거에 난 답답한 거야.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달리기 차는 일단 내 마음속에 1번이지만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 2번. 너무나도 당연하게 SUV지. 근데 솔직히 나는 지바겐이 예쁘기는 하지만 가성비는 잘 모르겠어. 연비도 개똥이고. 연비가 똥이야? 연비 SUV는 원래 연비 좋은 거 아니었어? 아니야. 지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 거면 G63을 타야 되는데 가솔린 5000cc이기 때문에 연비가 개똥이야.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좁혀지지 않는 그 의견 차이가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싼 거, 비싼 거 있으면은 나는 생긴 게 똑같은 무조건 싼 거지거든. 전 아니죠. 그니까. 왜냐면 그래서... 너가 운전 안 해서 그래. 운전을 해보면 미세하게 다 달라. 아니면 겐지용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 엑셀을 밟았을 때 반응도 다르고 이 울림에 그 마음의 풍금을 울리는 정도도 다르고 차이가 어마어마시합니다. 가격 차이가 그만이 나는 이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치. 아, 화보라고 이상해서 한 건 아니겠지. 지방은 예쁘지만 가성비가 난 잘 모르겠어서 패스. 지금 이 차는 정이 털렸고 이 차 싸게 가는 그거 이런 거더라? 디펜더. 아, 디펜더. 디펜더도 이왕 갈 거면 가솔린이지 5000cc를 가고 싶은 거지. 디젤보다는. 왜냐면은 가솔린 차가 이제 잔고장이 더 적으니까. 아, 디젤이라 잔고장이 많다. 디젤은 잔고장이 워낙에 어떤 차든 오래 타다 보면은 이제 고장이 많이 나게 돼. 아, 그러면 연비가 확보가 되는 대신에 오래 타기 힘든 느낌이 있네요. 그치, 그치. 장단이 있다.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가솔린 차가 좀 더 싸고 디젤 차가 좀 더 비쌌어. 기름값이 디젤이 훨씬 싸니까. 가솔린은 기름값이 비싸고. 근데 요새는 또 굳이 또 그렇게 엄청 차이가 나지도 않아. 그래서 SUV, 아, 난 내 맘속에 SUV는 험마가 아직 남아있긴 한데. 근데 걔는 SUV 아니고 땡크 아니야? 땡크? 땡크긴 하지. 주차랑 감당 되겠어? 이 차랑 가로프에 이렇게 어마어마시하게 차이 나지 않아? 새로 나온 전기 험마는? 그거는 아마 국내에 제대로 풀리려면 5, 6년 더 걸리지 않을까. 진짜? 헐. 해외에서도 자리를 안 잡았는데 뭐 국내에 그렇게 빨리 들어오겠어. 나는 그거야. 내가 그때 험마를 아예 이제 우리가 영원히 만나지 않을 아이로 정한 이유가 있잖아. 연식이 오래된 걸 뭐하러 타느냐? 승용차도 생각을 해봤는데 승용차는 타고 싶은 차가 없네. 그나마 타고 싶은 차가 없잖아. 롤스로 있어. 그래도 남의 승용차 지나가면 오 하는 것들 있잖아. 오 하려면 뭐 있냐? 뭐 마이바흐, 롤스로이스, 아이고. 벤틀리 뭐야 요 정도지 뭐. 그 외에 뭐 오 하는 게 뭐가 있어? 아 그냥 귀엽네. 약간 이런 것도 없어? 뭐 요새 포르쉐 뭐 어쩌저쩌 또 했잖아. 포르쉐는 스포츠카인데요. 아 맞네. 제가 보는 거는. 아휴, 나는 근데 몰랐는데 스포츠카는 진짜 보험료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 제일 문제가 짐을 얼마나 싣고 다닐 거냐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 뭐 짐을 지금 많이 싣진 않잖아. 여행 갈 때 제일 짐 많으신 분 누구세요? 캐리어만 들어가면 되죠 뭐. 스포츠카들은 캐리어가 잘 안 들어가니까요. 아 진짜? 포르쉐 캐리어를 어떻게 넣니? 그건 너무 비싸. 그래서 포르쉐에서 캐리어 넣으려면 이제 SUV나 아니면은 파나메라 뭐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카이엔은 그냥 그래서. 나름 예전 후보였잖아 카이엔. 카이엔 예전 후보였지 예전 후보. 이제는 나 후보가 아니다. 그럼 SUV 후보는 지금 지바겐밖에 없어? 컬리넌. 아이고. 너 이제 내가 하드 얘기해서 컬리넌 뭔지 아네? 주입식 교육이지 주입식. 지바겐 살 돈으로 나 같으면 그냥 홈모사지야. 연비 비슷한데 어차피. 연식 몇 년인데? 09. 그걸 몇 년 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10년? 탈 수 있을까? 안 고장나고? 아니지. 고치면서 타는 생각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난 그거 진짜. 차는 원래 고장이 나. 아니야. 안 고장나고 타는 차 없어. 나 워스탱 때도 몇 번을 센터를 갔어. 새 차인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차는 고쳐 타야 돼. 잔고장이 적으면 땡큐인 거지. 잔고장이 적으려면 그러면은 전자계통의 기능이 많이 없어야 돼.
또 카니발이 주말에 놓고 좋은데 굳이 우리가 카니발을 살 이유가 없잖아. 카니발은 뒷자리가 좋던데? 그거는 운전하는 사람 메리트 빵이던데? 그러니까. 좋긴 진짜 좋더라. 선택지가 없어. 그래서 더 고민이야. 그러면 지금 정해진 게 없고 그냥 고민인 거네. 그래서 그 고민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건데. 나는 이제 정해진 게 없어. 뜬구름 잡아 보이니까. 상의를 하고 조율을 하고 싶은 거지. 그렇구만. 아, 알겠어. 그럼 새로운 위시리스트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갱신하실 건가요? 모르겠어. 언제쯤 알 수 있나요? 아니 모르겠다고 얘기하는데 뭘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차가 뚝딱한다고 차들이 막 나오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활용을 잘할 수 있는 용도나 그런 것도 잘 정리를 해봐야 된다는 거지. 난 어차피 차에 짐 실을 게 없어. 그럼 내가 짐 실을 거 없으니까 그럼 나는 그냥 뭐 그냥 2인승짜리 트렁크도 없는 거 그냥 사야겠다 해서 내가 그걸 사온다고 하면은 너 뭐라 그럴 거야. 나중에 네 짐 또 옮겨달라고 할 때 짐 넣을 데 없는데? 라고 하면 너가 뭐 차가 뭐 있다는 식이야! 뭐 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어? 뭐야? 분대샵이 있는 쪽이네. 바로 쇼핑각인가요? 우리 가는데 이름이 뭐라고? 민글스. 지금 밥 먹으러 갑니다. 안녕. 안녕.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겉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